입니다. 412동이 제가 항상 좋아요. 412동 이제 1층인데 제가 지금 소개했죠. 1층인데 이게 전부 바깥에 저렇게 적혀되어 있습니다. 그 이렇게 확장을 안 했죠. 확장을 안 한 층인데 여기가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. 여기가 1층인데 굉장히 높잖아요. 높고 이 앞에가 굉장히 조용해요.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여기 이 앞에가 이렇게 이제 418동, 412동 정문 앞으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. 눈이 왔는 거 보면 이렇게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. 좀 이게 열리면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고, 저 이제 저쪽으로 공원, 저 조그만 공원 비슷하게 송파사거리죠. 공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412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면. 저기가 거실이에요. 거실. 412동 거실.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이 공간을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거죠. 1층인데 절대로 안 낮아요. 저 밑이잖아요. 저 밑에 이만큼 올라오잖아요. 거의 3층 같은 1층입니다. 그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. 바로 지하철 옆이고요. 1층인데 이렇게 베란, 이게 터질 않을까. 여기다 많이, 여기다 여러 가지 물건도 놓고요. 안에가 안 배요. 이거 한 번, 이거 두 번 공간, 여기 유리 있고 저 밑에 유리 있고 둘이가 두 번 거쳐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1층이 이렇게 높아요. 여기 밑에가. 지하철 가깝고요. 1층이라서 습하지 않고, 1층이라 안 습합니다. 이게 높기 때문에. 조용하고요. 여기 이제 시래기 놓는 자리고. 이게 3호 라인이거든요. 여기 부엌 공간, 부엌입니다. 부엌. 보이죠? 부엌. 부엌 허들의 창고. 그리고 이게 작은 방. 나쁘지 않아요. 1층. 밑도 하나 작은 방. 저는 이 집이 좋다.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